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. 자, 옆에 옆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또 그런 걸 다 느꼈습니다. 이렇게 사는 게 우리는 뭐 그냥 거저 사는 것 같지만은 거저 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셔서 순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순국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네. 신의 척자는 아는 분이 계시나요? 아, 친척은 없습니다. 지인분이 계시냐고요? 네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없어요.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오늘 없는데 네. 2년 전부터 이제 나라가 좀 위태롭고 위급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나. 이제 저런 어른 우리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순국 선현들을 또한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게 자유대한민국이다. 정말 무심코 살아온 게 참 여기 와서 반성했습니다. 참 정말 처음으로 여기로 왔는데 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참 후회가 됩니다. 앞으로는 정말 우리 순국 선현들과 또 그 가족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는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